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보이나요? 모브모브한 그런 메이크업이었단 말이죠. 되게 반응이 너무 좋기도 했고, 그때 영상을 핸드폰으로밖에 못 남겨놔서 이거를 유튜브로 다시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 시간이 밤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할 시간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따가 또 언박싱 영상을 또 찍고 자야겠다고 다짐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 김에 또 고메이크업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즘 이렇게 영상만 키면 숨이 차지? 그리고 여러분, 저 미국에서 피부 진짜 유지 잘하다가 갑자기 진짜 마지막에 여기가 엄청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진짜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미국에서 피부 버티기란 쉽지 않아. 그래도 옛날에 한창 막 유럽, 미국 이렇게 막 갔을 때는 다 진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진짜 이게 어디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실 촬영 끝나면 올줄 알고 굽네를 시켰거든요? 너무 맛있겠죠? 고추바사삭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서 촬영을 좀 할게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폭주하고 있어. 들어오는 분들이 이거 보고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영상이지 하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요 팔레트를 쓸 거예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미니 블루밍 모브. 완전 모브 그 자체 팔레트거든요? 근데 얘를 제가 썼는데 그 모브 메이크업에 딱 필요한 색조합들만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분위기 있는 모브톤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요 팔레트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나도 빠진 또 파데가 있는데, 이거 약간 뒷북이긴 한데요. 요 VDL 파데가 피부톤도 진짜 예쁘고, 요즘 쓰는데 환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보석촉처럼 발리더라고요. 근데 메이크업이 뜨는 게 없이 진짜 너무 예쁘게 발려가지고 이걸로 메이크업 했을 때 피부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요것도 한번 쓰면서 보여드리면서 영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예요. 커버하는 브러쉬는 그냥 요렇게 납작하고 약간 좀 촉촉한 타입의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냥 손으로 해줘도 돼요. 일단 제가 여기 턱에 이 붉은 기들을 오늘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볼에도 여러분 완전 홍조가 너무 심하게 올라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 갔을 때 그랜드 캐니언에 갔잖아요. 근데 그때 자외선이 너무너무 뜨거웠나 봐요. 제가 정말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고 갔는데 그 자외선이 약간 선글라스도 뜰 정도의 자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세안을 했는데 볼이 너무 빨개지고 따가워지고 여기 막 각질 일어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홍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붉은 기부터 가려야 되니까 요 그린 컬러로 콕콕콕콕 얇게 그냥 요렇게 얹어줄게요. 다른 그린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을 얹었을 때 그린 커버가 되게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픽싱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딱 얹어주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픽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경계 정도만 블렌딩을 해주고 요 상태에서 파데를 얹어주면 커버가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진짜 붉은 요런 트러블도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 금방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볼 부분도 여러분 살짝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만 줄게요. 와, 진짜 나 요즘에 이렇게 숨이 차는 걸까? 평소에 괜찮은데 이렇게 촬영만 하려고 하면 뭔가 막 머릿속이 막 쎄하얘지면서 갑자기 막 헐떡헐떡 숨을 쉬게 돼요. 뭐지 이거? 무대 공포증 같은 건가? 그러기에 저는 곧 7년 차 유튜버인데요? 그래서 뭔가 막 듣기 싫은 숨소리가 날까봐 숨도 막 제대로 못 쉬겠고, 코 부분도 살짝 붉은 것 같아서 제가 코가 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로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까 산책을 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로키 이렇게 부르고 막 앉아가지고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로키가 저한테 뽀뽀를 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확든 거예요. 로키 코가 제 코를 때렸어요. 너무 아파요, 진짜. 로키 코 무기야, 무기. 너무 아파. 코가 너무 지금 빨개졌어요.
자, 요렇게 했으면 대충 굉장히 지금 붉은기가 다 잡혔거든요? 다크는 여기에 어두운 톤 있죠? 요 어두운 톤을 묻혀가지고 그냥 여기서 애교살까지 가지 않게 이렇게 깔아줍니다.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요런 좀 상세한 과정들을 하고 안 하고 그 메이크업을 하고 났을 때 그 퀄리티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눈 주변에 색소 침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어두운 컬러로 너무 눈 안에부터 막 블렌딩을 시작해주는 게 아니고 이 바깥쪽에 한번 콱 찍어놨다가 이 양을 이렇게 퍼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색소 침착도 거의 다 잡힌 상태. 파운데이션 바로 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은 VDL의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A02 컬러 발라줄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밝은 컬러 중에서도 조금 핑크빛이 도는 베이스거든요. 모브 톤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조합이 진짜 예뻐 보여요. 창백하면서 뭔가 사람 자체가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제 생각에는 이 VDL 파데 자체가 되게 보송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는 이렇게 좀 되게 얇게 바를 수 있는 좀 촉촉한 타입의 납작한 파데 브러쉬를 써주시는 게 조합이 되게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게 얇게 얹혀지는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면 아주 아주 예쁘게 발립니다. 이 결자국이 안 남을 정도로 펴놓고 퍼프로 외곽 부분부터 이렇게 두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머리 항상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양쪽으로 꽂는데 세팅을 다 하고 나오면 앞머리가 진짜 일정하게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메이크업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하얘지는 그런 피부톤의 파데가 아니라 내 피부톤이 원래 이렇게 하얗고 뽀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톤이라서 요즘 진짜 이거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나. 너무 나는 촉촉한 거 싫고 너무 매트한 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 아 맞다, 요거 브러쉬는 피카소의 163번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요런 파데를 바를 때는 요렇게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것처럼 좀 부분 부분 이렇게 발라주는 거를 완전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른 파데들이나 쿠션 바를 때처럼 발라놓고 이제 퍼프로 두드리면 이게 그 시간 동안 픽싱이 돼가지고 되게 안 예쁘게 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부위씩 바르고 퍼프하고 바르고 퍼프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오늘은 약간 피부를 전체적으로 좀 뽀송뽀송하게 더 할 거여서 바이유어의 세럼핏 루스 페이스 파우더 요거를 써줄게요. 이 바이유어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엄청 좀 투명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도 좀 그런 투명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고 있는 파우더는 피부 톤 바뀌지 않고 그냥 진짜 보송보송한 질감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안에 같이 쓸 수 있는 퍼프도 내장되어 있고 그 좀 센스가 있는 게 이렇게 퍼프 나가지 말라고 여기에 좀 작은 포인트도 있어요. 얼굴 전체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턱 부분부터 그냥 안쪽으로 들어와주는 느낌으로 두들려줄게요. 일단은 이 노베브 언더 아이마스터 10호 토프 뮤트 이걸로 먼저 애교살을 깔아주고 시작을 할 건데 이게 또 섀도우 바르기 전에 이렇게 컨실러를 해놔야 이게 컨실러가 안 뭉치고 되게 예쁘게 발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 컨실러를 써야 됩니다. 제가 베이스를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렌즈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마 메이크업 할 때 제가 렌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렌즈벨이랑 같이 협업해서 제작한 블러리 렌즈고요. 그레이 컬러예요. 더스티 그레이. 제가 요거를 만든 지 지금 1년 됐거든요. 그냥 직경이 엄청 크지 않지만 이렇게 눈 색깔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어 보이고 싶은데 내추럴하게 좀 끼고 싶을 때 끼려고 만든 렌즈거든요. 그래서 이름처럼 좀 먼지 같은 그런 컬러의 렌즈예요. 그래서 얘를 끼면 되게 오묘하고 눈 자체가 되게 선명해 보이거든요. 여러 렌즈를 껴봤는데 뭔가 스모키한 메이크업을 하거나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좀 이렇게 눈동자가 조금 확 티가 나는 렌즈가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를 먼저 발라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노베브에서 새로 나온 완전 진짜 모브빛이 나는 뮤트톤 모브 애교살 섀도우인데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컬러는 그동안 나왔던 거랑 다르게 좀 펄이 없는 느낌의 그런 스틱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를 입술에 썼을 때도 되게 예뻤습니다. 이렇게 먼저 깔아줬고요. 이제 섀도우를 본격적으로 써줄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요 클라우디 모브 컬러. 진짜 전체적으로 깔아줘야 돼. 얘가 컬러가 티가 안날것 같은데 진짜 딱 바르면 이렇게 바로 티가 나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발색도 너무 잘 되고 딱 바르자마자 되게 오묘해지게 발려서 진짜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메이크업을 좀 진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똑같은 컬러로 눈 뒷부분도 살짝 지나가주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밝은 거 있죠? 요거는 페일 블룸 컬러예요. 요걸 살짝 묻혀가지고 요 눈두덩이 위쪽에 경계선 부분에 한번 칠해줄게요. 요거는 애쉬 라일락 컬러거든요? 얘도 너무 예쁘죠? 얘는 또 펄이 있기 때문에 얘도 눈 중앙을 중심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얹어주면 예뻐요. 얘는 눈 굳이 끝에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렇게 중앙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요 진한 컬러 있죠? 요 프로즌 우드 요 컬러를 이제 약간 얘로는 눈에 음영감을 주면서 좀이 언더 라인 쪽에 칠을 해줄 거예요. 눈 앞부분은 이렇게 쌍꺼풀 라인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조금 눈 앞이 깊이감이 있게 해주고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엄청 지금 좀확 스모키해졌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또 이런 얇은 브러쉬에다가 이 프로즌 우드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눈 언더 부분에도 살짝 앞부분에도 이렇게 지나가 줄 거예요. 눈동자 밑에까지 이어서 이렇게 해주고 남은 양으로 애교살까지. 그 다음에 요 자글자글한 펄 있죠? 요거는 라벤더분. 얘도 좀 입자가 엄청 큰 거랑 작은 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촉촉하게 바로 그냥 찍혀서 발색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얘를 묻혀서 이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뭔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이 애쉬 라일락 컬러를 한번더 눈두덩이 위에 얹어줄게요. 제가 이번에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또 새로 사봤어요, 여러분. 피카소의 798번 브러쉬인데 기존에 또 사가지고 쓰던 게 있었거든요? 요거는 306번 브러쉬. 근데 얘는 좀 납작하고 둥근 느낌이라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되게 각진 모양의 브러쉬를 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블랙. 요거를 또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젤 아이라이너를 잘안 써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엄청 번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다니는 샵에서 저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젤 라이너로 똑같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데 안 번지는 거예요. 보니까 요 토니모리 라이너였어요. 그래서 이게 손기술의 차이인지 아니면 제품의 차이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봤습니다. 사실 손기술의 차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쓰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라인은 오늘 제가 좀 길게 이렇게 빼줄 건데 일단 지금 거울을 보고 그려야 돼가지고 옆에서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릴 때는 이렇게 약간 살짝 늘려준 다음에 살살 라이너를 옆으로 내가 빼줄 만큼 일자로 쫙 빼주면 요만큼 빠져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빈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눌어서 한 번에 아이라인을 다 그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냥 내가 이 면과 면을 만들어줘서 거기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라이너를 이렇게 그려주면 끝입니다. 눈썹은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브라운 요거를 쓸게요. 눈썹도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좀 얇은 느낌으로 그려도 예쁠 것 같거든요. 아이라인 길이보다 길이감이 조금 있게. 아, 라이트 브라운이 아니라 지금 라이트 토프를 써야 되네. 어쩐지 눈썹이 너무 브라운브라운하다 했다. 라이트 토프를 써줄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나가고.
앞부분도 배를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좀내 결을 좀 살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빗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미 여기에 라이트 브라운으로 거의 눈썹을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려가지고 조금 컬러가 다를 것 같아서 이쪽도 일단은 맞춰서 한번 대충 그려놓고 다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눈썹에 너무 공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런 펜슬 타입의 컨실러를 이용해가지고 밑에 부분을 또한번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대충 그려놓고 컨실러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고 예쁘게 눈썹이 또 그려지거든요. 쉐이딩을 먼저 해줄게요. 쉐이딩은 홀리카 홀리카 톤 튜닝 쉐딩 쿨그라운. 여기서 또 포인트가 너무 지금 메이크업이 약간 좀센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코가 좀 직각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코에서 내려오는 라인에서 이 눈두덩이와 코대 사이 이푹 파인 부분 있죠? 요푹 파인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좀 깊어 보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정말 눈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만 해줘도 눈이 이제 확 들어가 보이거든요. 입체감이 있어 보여. 그래서 눈썹이랑 이어준 느낌 아니고 이 오히려 눈썹 밑에 푹 파인 부분을 요렇게 그림자 효과를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코 끝에 한번 쓸어주고 또 연한 컬러로 코 볼부터 이렇게 벽까지. 그리고 또 꿀팁. 나는 콧대가 너무 정면에서 봤을 때 낮아 보여서 어느 부분에 쉐이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그랬거든요? 콧대 자체가 너무 이렇게 넙대대해 보이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너무 안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살짝 이렇게 측면으로 돌리면 이렇게 콧대 때가 생겨 보이는 이 그림자가 딱 생겨 보이는 요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을 보고 쉐이딩을 했어요. 이 반대편으로. 그렇게 하고 정면을 보면 요렇게 딱 콧대가 생겨져 있습니다. 진짜. 완전 이건 제 꿀팁. 콧대가 없어 본 사람들만 알수 있는. 요렇게 옆 라인을 보면은 내가 어느 라인에다가 이 쉐이딩을 해줘야 될지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머지 블렌딩 해주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턱은 완전 오늘 이 메이크업이 정말 너무 예쁜 메이크업이라서 얼굴이 정말 작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턱 라인부터 안쪽으로 완전 쉐이딩을 확 들어와서 다 해주겠습니다. 쉐이딩은 진짜 필수야, 필수. 얼굴 부은 날도 진짜 웬만하면 쉐이딩으로 다 커버가 돼요. 저는 얼굴이 너무 잘 부어서 얼굴이 부으면 약간 하관이 좀 너무 넓어지면서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저 사실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컨디션이 좋을 때만 거의 찍는 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화장을 할 때는 진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을 때가 되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쉐딩을 진짜 이 안쪽까지 해줘요. 요렇게. 그러면 이게 얼굴이 딱 봤을 때 조금 이 음영이 지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여요. 다음에 한번 확 부었을 때도 한번 해봐야겠어,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주고 또 포인트로 이거는 내 가방에 있을까? 포인트로 제가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 진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제 메이크업 과정에 등장하는 요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웜 쉐딩 요 스틱 쉐딩이 있어야 제 코가 완성이 돼요. 저는 일단 할때 여기 부분을 일단 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요 안쪽 조금 더 깊어 보이게. 그리고 제가 또 쿨톤이잖아요.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언니는 왜 쿨톤인데 스틱 쉐딩 왜웜 쉐딩 쓰시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살짝 드리자면 이유는 없고 저는 그냥 이게 발색이 마음에 들어서 씁니다. 제가 이 스틱 쉐딩 쿨 버전도 써봤는데 저한테는 살짝 회기가 돌고 제 피부톤에는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회기가 돌고 좀 채도가 낮은 쉐이딩보다는 채도가 있는 쉐이딩을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를 약간 이렇게 둥글게 한번 끊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이 좀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조금 마무리를 먼저 해줄까요? 퓨의 올트임 듀얼 라이너 린덴 애쉬. 여기에 있는 이 뒷부분. 요 브라운 컬러로 이 언더를 좀 채우면서 눈매 자체를 좀 뒤로 확장돼 보이게 해줄 거거든요. 채워주는데 포인트는 또요 아이라인이랑 너무 이어서 좀 이렇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딱뚝 끊긴 느낌으로 끝나야 돼요.
살짝 지금 좀 채도가 약한 것 같아서 이거를 클라우디 모브를 조금 더눈 뒷부분에 얹어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속눈썹을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붙일지 되게 고민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쿠팡에서 속눈썹 쇼핑을 엄청 했어요. 이게 되게 좀 신박한 느낌이어가지고 사봤거든요. 약간 틱톡 같은 느낌의 속눈썹 같아서 이거 붙여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원래는 붙이려고 했던 게이 상은 언니 속눈썹인데,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이렇게 포인트 되는 속눈썹 아니고 요런 가닥 속눈썹 붙이긴 했거든요. 아이미 가닥 속눈썹 W33이에요. 이거를 붙여주고 오도록 할게요. 속눈썹을 붙였고, 속눈썹이 잘 티가 안 나가지고 지금 마스카라하고 뷰러까지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마스카라는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요걸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길이 연장도 조금 시켜주고, 가닥가닥 좀 뭉쳐지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좀 신박템을 샀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통 안에 꼬지가, 이렇게 쇠 꼬지가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똑같은 게? 그래서 한쪽에는 이게 발열이 되고, 한쪽은 발열이 안 되는 꼬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불고데기 하는 것처럼 그런 같은 원리로 좀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 깜빡이가 멈추면 여기 안에가 다 발열이 다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불고데기처럼 사용을 해주면 완전 속눈썹 컬링이 좀잘 되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싸긴 했는데, 얼마였지? 한 9만 원이었나?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불고데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주면 되는데, 진짜 생각보다 진짜 샵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나거든요. 근데 대신 단점이 있다면, 이게 열이 되게 금방 오르지만 열이 또 금방 식어서 거의 한쪽하고 다시 좀 데워줘야 되는 게좀 단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차이가 좀 보이시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이 사용해주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쓰면 약간 좀 처음 썼을 땐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저도 이거 처음 썼을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줬으면 요 얇은 브러쉬를 꺼내서 애교살을 살짝 더 음영을 주고, 그리고 지금 약간 이눈 밑이 되게 모브 톤으로 되게 어두워졌잖아요. 중앙부가 더 짧아 보이고 엄청 분위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이크업 따라 하실 때도 애교살 부분이 너무 까맣다고 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완성하고 나면 진짜 예쁩니다. 지금 이게 완전 포인트거든요. 요 펄이 완전 포인트예요. 이 로지 비즈라는 이 펄이 정말 정말 예뻐요. 어떤 컬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 잔잔하고 엄청 쉬머한 느낌의 펄인데, 이게 빛 반사되는 게 진짜 미쳤거든요? 약간 내결 사이사이를 엄청 촘촘하게 메꿔주면서 되게 하이라이터 같은 정도의 입자의 펄이라서 눈에다가 포인트 줬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오늘은 펄을 할 건데, 요런 조그만 브러쉬에 묻혀서 써줄게요. 요거는 더 툴랩의 235번 브러쉬예요. 이렇게 눈 밑에 한번 전체적으로 애교살 부분에 한번 깔아주고,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이 진짜 예뻐요. 살짝 많이 퍼가지고 콕콕 올려줘야 돼,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톡 짧게 끊어주면 진짜 약간 앞트임이 확돼 보이면서 눈매가 되게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손에다가 살짝 묻혀서 눈매 사이에 요 콧대에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고, 콧망울에 한번 찍을 거거든요. 근데 딱 옆에 봤을 때내코 꼭지점이 여기라면 꼭지점보다 살짝 위쪽에 이 부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블러셔 얼른 해줄게요. 블러셔는 제가 써봤는데 요게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3CE 페이스 블러쉬 렛미스테이. 얘는 조금 누드한 톤인데, 이걸로 광대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눈 밑에를 좀 이어지게, 여기를 좀 이어지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입술을 발라줘야 되는데,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펜슬 코지 브라운. 이걸로 일단 여기를 끊어주고, 이렇게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사실 이거 쉐이딩으로 아까 했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어요. 다음에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0호 클래시 휘그. 이걸로 입술 외곽을 살짝 오버하게 연출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 아워글래스에 라이즈 100번 이게 진짜 컬러가 약간 모브톤 나면서 엄청 분위기 있거든요? 진짜 예뻐요. 제가 발라봤던 립 중에서 좀 다양한 많은 이런 멜팅 립이 있었지만 이 아워글래스 멜팅 립은 딱 개인적으로 발랐을 때 제일 좀 분위기 있고 뮤트한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좀 그런 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워글래스를 아마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워글래스 립만의 촤르르한 이런 광택감이 있거든요. 너무 이게 이쁜 것 같아요. 요거 발라주고 나서 요 오앤이르의 듀이 틴트 모브 누드 컬러 발라주면 진짜 기깔나게 예쁘거든요. 얘가 약간 누드톤의 모브톤이라면 얘는 좀 채도가 있는 모브톤. 두 개 다 광택 립이긴 한데 약간 이렇게 입술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컬러가 섞이면서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났고요. 이제 제가 앞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바로 내리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앞머리를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드라이기랑 꼬리빗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있다면 이 꼬리빗에 물을 묻혀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똑똑하신 구독자분들은 이 분무기를 뿌리고 머리를 다시 말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머리 전체를 다 적시지 않고 모류를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꼬리빗에 물을 묻히는 거였어요. 이렇게 꼬리빗에 물을 한번 묻혀주고 머리를 두 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빗으면서 살짝 이 모류를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머리는 이렇게 긁어주면서 밑으로 빗어주는 겁니다. 하고 이제 드라이기로 말려주는 건데 또 포인트가 있다면요. 지금 보시면 머리가 조금 갈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진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말려주고 이렇게 한번 말려주고 해서 이 중간을 좀 만나게 해줄 거예요. 네, 밑쪽에서 한번 말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짜잔 이렇게 모류가 대충 다 잡힙니다. 어때요? 지금 갈라진 거 하나도 안 보이죠? 이렇게 해주고 고데기를 해주면 끝이랍니다. 머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번 또 식혀주는 거예요. 지금 앞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약간 너무 웃긴 상태긴 한데 어쨌든 앞머리 모류 교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어스타일링까지 다 완성하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좀 답답하면 이렇게 살짝 요 힘의 컷을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하고 이렇게 넘겨도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다른 영상을 또 찍으러 가야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